I don't wanna waste your time. I don't wanna stand in line. I just might cut ahead for you, girl. Never meant to have no fear. Every day that you'll be near, I just might cut ahead for you, girl. Oh. 낙오된 줄 알아, 생각. 근데 거기 유턴해야 되는 거지, 내가 봤을 때. 아, 이거 노래 나가야 신라의 포석정인 것 같아요. 사람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길만 들어. 이거 다 입구네. 응. 왔는데도 도망 안 가는 게 더 신기하다. 사람들이 피해를 안 주니까. 뱀이 못 만나. 그런 것 같다. 내일 해상하는 후보 업체? 그 공무원이잖아. 이거 공무원이잖아. 정문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야, 곱창 사라. 귀엽다. 생일이던가? 어. 나도 한번 해보지. 귀여운데. 오. 누구꺼? 플랫 화이트. 투마로우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혜야, 너 시간이 이르다. 너희 배 안 고프잖아. 어. 그니까. 헤어스타일도 바뀌었네. 역시 대가나. 알아, 나도 알아. Show me the money. Show me the money. 저는 안 줘도 되는데.
난 첨성대를 보았다. 안녕 경주. 안녕. 안녕. 경주 다음에 저 포장. 경주 고속도로 입구로. 와 근데 이쁘다. 이쁘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빔을 팔고 TV를 질렀거든요. 오늘 TV 도착해가지고 배송 기사님이 TV까지 설치해주고 가셨습니다. 삼성 세리프 55인치 TV예요. 원래 49인치로 사려고 했는데 친구가 무조건 55인치로 사야 된다고, 무조건 큰 게 최고라고 그래가지고 보태보태병이 돼가지고 55인치로 질렀는데 아, 너무 커가지고 당황했거든요. 자꾸 보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집에서 TV 보는 시간이 많은데 빔으로 TV를 보려면은 밤까지 기다려야 되고, 야행성이라기보다 아침형 인간이어가지고 못 보는 시간이 더 긴 것 같아서 24시간 볼 수 있는 TV를 질렀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문한 쑥배송이 도착했어요. 홈스타 욕실용 세정제 900ml짜리 5,605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화장실에 때가 많이 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 좀 하려고 욕실용 세정제 구입해봤어요. 그리고 성주참외 한 봉 9,481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노브랜드 맛있는 요구르트 65ml짜리 15개 931원 주고 구입했어요. 서울우유 2.3L짜리 4,731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오늘이 6월 23일인데 유통기한이 7월 3일까지예요. 그리고 폰타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500ml짜리 1431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노브랜드 구운 김밥용 김 10매짜리 1691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김밥 싸먹으려고 사봤어요. 하선정 먹기 좋게 썰은 장아찌 150g짜리 1406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러빙홈 담양 김발 4655원 주고 구입했어요. 제가 셋톱박스를 설치 안 하고 그냥 제가 정기 결제 중인 이용권으로 TV를 볼 거라서 지금 TV 로그인을 하고 있어요. 소키네에서 주문한 택배가 도착해서 언박싱 해보려고요. 짜잔. 택배를 너무 정성스럽게 포장해주셔가지고 진짜 제대로 선물 받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제 여름이어가지고 얼음 트레이를 구입했습니다. 자취방 냉동실 얼음 얼리는 틀이 얼리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너무 작아가지고 조금 넉넉한 사이즈로 구입했습니다. 뚜껑이 있어가지고 편리해 보여요. 존기 존기 대박 존기. 행주 세트를 하나 샀어요. 초록색, 오렌지,
핑크 보라색 요것도 테이블 매트 느낌으로 쓸 거예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심장이 아파요. 조그마한 유리잔 하나 구입했어요. 유리로 된 소스볼 작은 거랑 큰 거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쪼롬이 세워놨는데 너무 귀여워요.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오늘 룸메 언니가 수름 입으러 놀러 오기로 했어요. 이수름, 거기가 네 자리야. 거기가 수름이 침대. 알았지? 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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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거기 있는데 더 샵에 센트럴... 아,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엔 있었는데 스팸말이 망함. 충무김밥. 야, 야, 그럼 이 정도? 못해요. 수름이 손? 오, 줄라고 말라. 줄려봐, 여기다 딱 떠야지. 수름이 손?
지네가 이렇게 귀여운 거 알까 싶다, 진짜. 너무 귀여워. 근데 얘 지금 김밥밖에 모르는 거 같은데. 김밥만 보고 있는데. 여기 제일 부드럽다. 아, 거기 진짜 그 명당이에요. 대박이다, 진짜. 그 걔 뒤에서 계속 만들고 있다, 얘가. 네, 완전 공장이네, 빵 공장. 제 친구가 공부하는 북기차인데 친구 첫 공고라서 응원할 겸 같이 공고로 구입한 아라티 북기차입니다. 이 친구가 영업을 진짜 잘 당하거든요. 운동도 하고 경락도 다니고 뭐 이것저것 따라하는 게 되게 많은데 제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살이 쪘거든요. 50kg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몸이 일단 무거워지니까 오래 서 있고 이러면 되게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친구가 진짜 너무 극찬을 해가지고 친구 믿고 구입해봤습니다. 친구는 아침 저녁으로 한 포씩 타 먹는다고 해서 저도 아침 저녁으로 한 포씩 따뜻하게 마셔보려고요. 작년 가을쯤부터 해가지고 브라렛 유목민 생활을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세컨스킨 제품이 저한테 너무 잘 맞고 좋아가지고 세컨스킨 제품으로 정착을 하게 됐어요. 검정 색깔, 하늘 색깔, 스킨색 해가지고 이렇게 3개를 지마켓에서 막 세트로 해가지고 2만원 초반대에 구입했어요. 상품명은 베이지 케미브라고요. 진짜 이 세상 편함이 아니어가지고 너무 영업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뽕브라의 그 뽕 때문에 못 잃었었는데 뽕을 하나를 포기하니까 진짜 세상이 너무 편해졌어요. 볼륨감은 없지만 인위적이지 않은 그런 자연스러운 흐르는 듯한 그런 핏도 나오고 볼륨감에 대한 그런 욕심도 이제는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 편하게 잘 입고 있어요. 편한 게 제일 중요해가지고 스포츠 브라 같은 이런 디자인의 브라렛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세컨스킨 홍보 같은데 세컨스킨과 아무 관계가 없고 이 회사를 떠나서 그냥 와이어브라 말고 브라렛을 영업하고 싶은 마음뿐이고요. 2019년, 2020년 제일 잘 산 제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 아이템 브라렛입니다. 친구 생일 케이크 픽업하고 호텔에서 친구들 만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킹콩을 잘 안 보여. 왜 왜요? 왜요? 오. 여기 카드 안 꽂아. 여기 카드 안 꽂아. 오. 대박이야. 오, 좋다. 우와. 아. 우와. 아. 우와. 예뻐. 예뻐. 와, 예쁘다. 광안리. 오션뷰. 어? 또 떨어진 거야? 다시 내려. 딱 될걸? 일단 샷을 내리고 안으로 가보자. 아, 아이스 아메. 오, 커피 포트. 화장실. 여기는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좋더라. 세면대가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욕조, 샤워부스, 어메니티는 르라보커. 짠! TV 있어서 씻으면서 볼 수 있어요. 입욕제 있어, 입욕제. 입욕제. 여기서 안 올라가. 나도 아라테 챙겨왔잖아. 나 아라테 먹고 아직 똥 못 샀어. 나 케빈 벌써 두 번 했어. 윤회이 맞지? 가영 내 발 안 더워? 캐리어 끌고 오신 분. 캐리어. 해운대에 사는데요. 앞에 사시면서. 예쁘다. 야 이거 잘못. 디테일이 살아있네. 아, 우리 룸 차지 않는데. 날씨 진짜 좋다. 하늘 진짜 예쁘다. 잘라도 아니 반할까? 반반반? 되지 마. 이걸로 하자. 이것도 가격 봤지. 이걸로 해야 돼. 이거 할까 이거? 어. 이거 두 조야. 어니언 치즈. 이게 근데 싸. 쌍마이로 갈까? 만 원에 2만 원에 8천 원. 만 5천 원. 나는 제로 콜라지. 한입씩 그냥 베어 먹어야 돼. 아, 우와 맛있겠다. 야, 왜 이렇게 순하냐? 한입씩 베어 먹어. 그냥 맛이 따뜻한 데 먹어야 돼. 뭐가 맞는 거지? 밑에. 내가 솔직히. 엄마. 너무 아파서. 이제 우리 거기 없대. 우리 거기야. 진짜 거기야. 이거 우리 내일 아침에 먹는 거지? 내일 아침에 먹는 거야? 응. 어, 수영 먹어. 그럼 안 돼. 그럼 난 육개장. 나도 육개장. 그런 느낌이네. 나 확대해서 이제 플래시 중까지 더해줘. 생일로 언제 풀어? 그냥 불러도. 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가양이. 생일 축하합니다. 다른 거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잘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괜히 샀어. 마이만 사는 거야, 애스들이. 잠깐 조금 내리자. 아. 하나, 둘, 셋. 이게 뭐야? 짱구 나오지 마. 야. 어떡해. 아라띠. 짠.
직접 타주시네. 아, 진짜. 너무 공손하겠다, 진짜. 병면 안 붙은데. 알았지. 아, 남녀 나는데 몸이 안 깨는데. 맛있다. 야, 응? 물이 딱 맞아. 진짜 딱이다. 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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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후가 없어? 호수? 호수 있어. 이거 엄청 핫한데, 사연아? 빨리 먹어라. 난 나트륨 못 잃어. 내가 말했지. 너무 작은 나트륨 못 잃어. 나트륨이 아티야. 내 생각에 이게 내가 살이 찐 게 아니라 붓기가 오른 것 같아. 어제 넣을 걸. 니만 남겨놓고 그냥 좀 감동적이더라고. 기사님 울었잖아.